태백의 그래도 중심 번화가라고 할 수가 있는 중앙로. 예, 여기가 그 황지원목 근처인데, 여기마저도 인파가 이렇게 안 보이니 참 수많은 술집, 고깃집, 곱창집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인데, 여러분 아무리 토요일이라고는 하지만은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고. 십자로의 열심히 힘을 내서 지금 태백 시내를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까 참 댓글에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저기 수도권에서 택시를 하는데 손님은 수도권이라서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강원도 태백 택시기사 대깨비 님은 좋겠소. 그렇게 뭐 댓글이 들어왔어요. 그래, 이 먼 소리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승객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 신호등도 안 막히지, 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한 시간에 뭐, 5만원을 했네, 6만원을 했네, 이런, 요런 점을 기억하시고 아마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래 보면은, 뭐, 한참 동안 말이 손님도 못 태우고, 뭐, 웅실웅실함 돌아다니는데, 뭘로 먹고 사는 말이지, 도대체. 아, 여러분, 승객이 탔을 때는 이 영상을 그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손님이 계시게 되면은 이 동의, 물론 동의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님,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영상하고 음성이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손님 쪽으로 찍는 건 아니니까. 앞에 저 주행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또 대범한 분들은 아, 맘대로 하시오 뭐 이러십니다, 여러분. 그, 저 택시 승객을 모시고 갈 때는 그 승객의 개인적인 동의가 없을 시에는 안 찍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로 손님이 없을 때 이렇게 주행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또 대화하시다 보면은 또 간혹 묘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런데, 어떻게 감히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도 안 받고.
자, 어쨌거나, 예, 어제 아래 또, 원래 저 도깨비가 뭐라 하면은, 이게 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 배도 않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뭐, 그냥 우습게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지만은, 분명한 건 시골 택시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 정말 터무니없이 벌이가 안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잘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로 기인을 해서, 특히, 이 폐광 지역 4개 시군, 태영평정 뭐 얘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태영평정 3인에, 이 지역이 옛날에 수백 개의 탄광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인데, 1980년도 말쯤인가,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 이래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채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 탄광은 정부에서 일정한 이 지원금을 주면서 문을 닫게 이렇게 저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 80년대 중반 아니면 80년대 후반기쯤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탄광이 몇 개씩 문을 닫고 막 그 정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말이지, 각자 살 길 찾아서. 태백에서는 제일 많이 간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저, 그때 현대 자동차하고, 현대 조선, 현대 중공업인가? 하여튼 뭐, 저, 울산 쪽으로 많이 가시고, 또 다른, 이, 또 한패들은 또 어디로 갔냐면은,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천, 안산, 그 다음에 용인. 각자 살 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차고 나면은 옆집에 김씨가 짐 쌌다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자, 그때부터 태백에 정말 밤낮 없이 붐비던 그런 시절은 처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 또 태백 이나 정선, 이 영월, 평창,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그 탄광들이 문을 이제 크게 닫았고, 한 4개 내지 5개 정도가 4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4개인가 3개인가 3개인가 보다 3개. 얼마 전만 해도 태백에 저 탄광이 2개 정도 있었는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옛날 그 의룡 탄광으로 불리던 태백광업소가 작년인가 완벽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풀리던 그 탄광 돈이 이 자취를 감추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정말 아니 할 말로 그 탄광에서 석탄처럼 나오던 그 어마어마한 이 돈들이 이제 슬슬 자취를 감추면서 폐광 지역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이 지역의 경제를 상당히 그 받쳐주던 강원랜드, 즉 하이원 리조트가 이 지역에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5,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코로나19, 요 놈이 난데없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4개 시군의 아주 주요한,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지금 몇 달째나,
한 석 달, 만 석 달 이상 석 달이 뭐요? 2월 달부터인가 그랬으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지금 4개월, 만 4개월 정도를 지금 올스톱이 돼가지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 또 같이 이렇게 연관된 산업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태백에는. 식당, 숙박업, 예, 모든 부분이 지금 굉장한 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별놈의 일이 다 있다고 그러기는 그랬는데, 자, 코로나라는 생전 터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놈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여기가 원래 사람으로 이렇게 예, 북적북적 하는 특히 토요일에는 예, 그런 지역인데, 지금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사람뿐만 아니고 강아지도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이야, 이 날씨가 썰렁해서 그런지 참. 우리 수도권에서 택시 하시는 사장님 중에 일산 강인의 TV 그 유튜브 하시는 일산 강인의 TV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저 일산 강인의 TV 이래가지고 그 집에 아드님의 이름이 강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아지 이름이 이 강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게 강아지 크기가 꼭 조망만 한게 아주 귀가 이렇게 빨딱선 게 아주 귀엽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저 시간 되시면은 일산 강인의 TV 한번 쳐보세요. 강아지가 아주 쪼꼬미가 아주 호다다닥 잘 뛰어댕기면서 아주 귀엽습니다. 저도 가끔 그 들어가서 보는데, 그쪽이야 뭐 큰 동네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택시를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기는 뭐 또 달리 생각하면은 큰 동네인 만큼 택시도 또 그만큼 많으니까 거기도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백이 어려우면은 그쪽도 어렵고, 그쪽이 어려우면은 태백도 어렵고. 그런데 어쨌거나 전부 다 이제 그 힘들고 지쳐가는 그러간 시대인데, 국가에서 코로나 대책비라고 해 주는 거, 그거 제가 볼 때 더 이상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다 그 빚 아닙니까? 이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정책이 잘못됐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인이 없는 것이 없으며 공짜는 없더라. 옛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빙글 빙. 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 차이에 임자가 따로 있나, 꽤 앉으면 임자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아닌가. 자, 하여튼 불경기로 인해서 전방에 철도 정말 주의 운전하세요. 이 한계 상황까지 이렇게 몰리는 기업이나 또는 숙박업소를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겨우겨우 뭐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저도 이 태백에서 98년 1998년부터 이렇게 택시 핸들을 잡았는데, 98년이니까 대략 여러분 22년. 그것도 저 회사를 옮긴 것도 아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힘들다는 법인 택시를 지금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22년째 하고 있네 어쩌네 하는 걸 뭐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옛날에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IMF 그때만 해도 태백은 뭐 IMF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상 초유의 아주 그저 이상한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태백도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출근할 수 있고, 그 전에 만약에 200을 벌었다면은 지금은 150만 벌어도 그게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해가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도깨비는 그래도 뭐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부수입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그딴 소리 하지. 우리는 정말 죽을 지경이다 말이야. 너는 그래도 형편이 좋은 편이다. 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맞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저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나가는 구멍은 철저하게 털어막고, 돈 들어오는 구멍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은 뭐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정말 인간의 삶이 이래도 되느냐?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쩝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고 정말 거지 같으냐? 뭐 보면은 말이지, 이웃 사람들 보면은 뭐 좋은 차 말이지, 별로 나보다 그 저 못해하던 놈이, 아니 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나보다 못한 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탁 보니까 아이고 BMW 먼저 뭐 이런 차들 빼가지고 말이지 집 앞에 탁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놀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가끔 있는데, 그때 여러분 너무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직장만 있고 신용불량자 아니면은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아주 고급차 아니고는 뭐 요즘 뭐 5천만원 뭐 이런 짜리 저 그렇게 가는 그 외제차도 많이 있는데, 초기에 뭐 한 돈 천만원 넣고 4천만원 할부로 60만원 5년 뭐 6636 뭐 그렇게 넣으면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 이렇게 사가지고 온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열심히 돌다 보니 콜이 또 하나를 콜을 받았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어려운 지금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특히 저 우리 사장님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렵고 우리 이 사업하시는 분, 식당 운영하시는 분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한번 내보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도깨비 서두없는 궁시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